오금리 레스토랑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순영씨. 표정부터 심상치 않은데 왠지 느낌이 살벌하기까지 한대요. 아니 뭐 하신 건데? 아유, 다짜고짜 이게 무슨 난동이랍니까? 그런가? 이게 왜 거기서 붙었냐? 이게 뭐야? 야 이만아, 니년이 내 남편한테 빨딱 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응? 니년이 계속 그렇게 붙어다니면 나도 니년 평생 괴롭힐 거야 이년아. 어? 이년아. 어? 아니 왜 이래? 어라, 남편과 바람이 난 내연녀를 응징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군요. 얼마 후 다 늦은 저녁에 순영 씨 혼자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? 주변을 무척 경계하는 것 같은데. 아니 그런데 이 여자 남편을 뺏어갔던 그 내연녀 아닙니까? 왜 이렇게 늦었어? 지금 나한테 힘들리는 거야? 강숙인 두 여자가 왜 이런 곳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?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. 게다가 내연이에게 돈 가방까지 챙겨주는 번철하니요. 이걸로 모자라. 큰 걸로 한 장 더 필요해. 내가 돈 나오는 자판기야? 당장은 안 돼. 당분간 그걸로 때워. 뭐? 직장까지 찾아가 내연녀를 쥐잡듯 하던 본처가 왜 내연녀와 은밀하게 만나는 걸까요?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일까? 그 빗장을 열어보겠습니다. 재래시장의 한 채소가게. 몇 평 안 되는 이곳이 바로 순영 씨의 일터입니다. 이곳에서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순영 씨. 여기 좀 도와줘. 아, 그래. 그런데 순영 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몰래 눈치를 보며 가게를 살피던 한 남자 잽싸게 채소 가게로 뛰어들어 하루치 매상을 몽땅 챙기는데요. 어, 언니, 진짜 남편 언니, 야 이놈아, 야 거기 안 되는 거 봐. 고생이다.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. 아내의 가게에서 돈을 훔쳐 한껏 멋을 낸 채 바다를 바라보는 이 철딱선이 없는 남자를 어쩜 좋을까요? 역시 가을 바다는 로맨틱해. 좋다. 자기야. 아, 자기 왔어? 아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기다렸잖아. 보고 싶었는데 말이지. 자기야. 짜잔. 자기야. 이게 다 뭐야? 뭐긴 다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지. 이쁘다. 자기 혹시 가게 털었어? 역시 자기는 눈치가 빨라. 자기 마누라 완전 열받았겠는데?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이 생길 때마다 내연녀를 챙겼던 호준 씨. 그 시각 남편에게 하루 매상을 탈탈 털린 순영 씨는 오늘도 홀로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는데요. 궁핍한 살림에 철없는 남편까지 이거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. 엄마, 조금 더 언제 보내줘? 아휴, 나중에 보내줄게. 나 친구들하고 놀이동산 가게 돈 좀 줘. 놀이동산? 우유값도 없는데 무슨 놀이동산이야. 가서 네 아빠한테 달려오래라. 어? 애들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처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.
선생님 몇 분이시죠? 일행이시니까. 일행이요? 아, 그럼 있죠. 어, 저기 있네요. 어디서 구린내가 나나 했더니 바로 여기서 나는구나. 어? 결국 일을 치기로 한 순영 씨. 내연녀가 일하는 음식점에 은행이라니 순영 씨 참 대단합니다. 무슨 냄새? 아유 큰일 났네 이거. 아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유, 왜요? 어? 내 남의 남편 뺏은 년한테 나죠? 구린내가 딱인데요. 똥냄새 맡으니까 어떠냐? 어? 아주 좋지? 어? 어? 가세요. 뭐 이러면 안 돼. 어, 가요. 아, 가시라고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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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. 아유, 여기요. 나가세요, 나가세요. 아유, 남의 남편 뺏은 년이에요, 이 년이에요.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매니저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. 아니,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? 행실을 똑바로 좀 하든가. 당장 그만둬요. 에이씨. 가만 안 둬. 결국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마는데요. 그로부터 며칠 뒤. 헐레벌떡 경찰서로 들어온 사람은 도와주세요. 사람이. 사람이. 네? 아,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. 그게요.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긴 건지 사색이 된 얼굴로 경찰서를 찾아온 희숙 씨. 나들이를 갔던 남편 씨가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가족들은 물론 구조대까지 백방으로 X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끝내 X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X씨의 실종이 1년이 지나고 난 뒤 법원으로부터 특별 실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. 그로부터 1년 뒤. 손님 뭐 불편하신 거라도. 여기 고기 왜 이렇게 질겨? 샐러드도 엉망이고 접시 풀게 하고. 죄 씻어. 어떤 손님이 이렇게 깐깐할까 싶었더니 이게 누구죠? 몰라보게 달라진 희숙 씨였습니다. 여기서 얼마나 번다고 아직도 붙어 계세요? 여기 더럽게 맛없어서 다시 올 일은 없을 거예요. 월급조차 가불해서 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그녀에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? 같은 시각, 남편이 실종되고 이제는 진짜 가장이 된 순영 씨. 여전히 삶이 팍팍해 보입니다. 괜찮아? 어, 조심 좀 하지. 피 좀 봐. 잠깐만. 이렇게. 아휴, 괜찮아. 아휴, 입어가지고 무슨. 아휴. 남들은 남편 죽으면 보험금이다 뭐다 팔자 피는데 언니 참 딱하기도 하지 진짜. 아이고 무슨 내 팔자에 무슨.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는 순영 씨. 그런데 웬 남자들이 순영 씨의 집 앞을 서성이는데요. 어쩐지 낯이 익은 듯 보이는 두 남자에게 다가가는 순영 씨. 저 누구세요? 아, 잘 지내셨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? 아, 1년 전 실종 사건 제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. 제조사요? 아유, 누가 그런... 혹시 그 금희숙 씨랑 연락되세요? 아니요.
아유, 그때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.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? 남편이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재조사라니요? 김나영, 너 엄마가 이 구질구질한 옷 갖다 버리라고 그랬지, 어? 널로 와.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걸까요? 박스조차 뜯지 않은 새 옷이 가득했는데요. 궁핍한 살림에 이 많은 옷들이 어디서 난 걸까요? 봐, 이렇게 좋은 옷이 많은데 왜 그렇게 궁상을 떨어, 어? 자, 갈아입고 빨리 나와. 아휴, 우연아, 너 학원 빨리 안 가? 학원 너무 많아. 하나만 끊으면 안 돼? 이게 아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놨더니 아주 배가 불렀어 아주, 어? 학원 빨리 안 가? 김나영, 빨리 안 나와, 어? 뭔가 달라진 것은 내연녀 희숙 씨뿐이 아니었군요. 순영 씨에게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. 어, 알았어. 금방 나갈게.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순영 씨. 대체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걸까요? 여기 오면 어떡해. 형사들이 지금 캐고 다닌단 말이야. 지금 저한테 짜증내시는 거예요? 지금 누구 때문에 돈 만지고 있는 건데? 그 입 못 다물어? 잠자코 이리 따라와. 놀랍게도 그녀가 만난 사람은 바로 남편의 내연녀 희숙 씨. 그런데 왜 형사에겐 희숙 씨를 본 적도 없다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?